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의 맥스 클리어입니다. 오늘은 NWZ ZX1 소니에서 출시된 워크맨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 워크맨은 무손실 음원을 지원하는 MP3입니다. 바로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제품 구성품으로는 워크맨 본체, 충전 케이블, 파우치, 스페이서, 각종 설명서가 있겠습니다. 제품을 살펴보기 전에 파우치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갈 텐데요. 구성품에 파우치가 들어가 있는 것은 좋으나,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서 보관을 할때 컨트롤하기가 다소 힘듭니다. 전면에 창이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이드에 버튼들이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점이 다소 아쉽네요. 제품 크기를 비교를 해보자면, 모토 2, 아이폰 5S 4인치대급 폰들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제품의 외관을 살펴보자면 4인치에 바로사 480픽셀, 그리고 CPU는 A9 듀얼코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램은 1기가, 하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램의 용량은 680메가 정도 되겠습니다. NFC가 지원이 되고요. GPS도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제 별도의 메모리가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총 용량이 128기가가 되다 보니까 넉넉하게 음원을 저장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 그리고 재생 컨트롤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윗면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왼쪽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면에는 3.5파이 이어폰 단자와 충전 단자, 스트랩홀이 위치해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뒷면에는 인조 가죽으로 이제 소재가 붙여져 있고요. NFC가 위치해 있고, 그 밑에 워크맨 로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고가 외부 스피커입니다. 외부 스피커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리셋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제 메탈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견고하고 디자인이 심플합니다. 화면을 켜서 보면 어디서 많이 본 UI인데요. NWZ ZX1은 안드로이드 기반입니다. 제품 안드로이드 버전을 살펴보자면 4.1.1 젤리빈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국내 제조사의 젤리빈과 다르게 소니의 젤리빈은 좀 다소 편의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보니까 멀티태스킹도 할 수가 있고 다용도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사양이 조금 낮다 보니까 이제 다소 버벅임이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을 많이 할 경우 버벅임이 있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음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부 스피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 제품만 비교하기에는 좀 그래서 모토 2랑 함께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NWZ ZX1 외부 스피커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제 소리 비교가 힘들죠? 바로 모토를 한번 틀어볼게요. 모토는 이 워크맨에 비해 몇 배나 저렴한 제품인데 소리 출력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 스피커는 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내부 음질,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들었을 때의 음질을 평가를 하자면, 제가 음질 테스트에 사용한 이어폰은 이 워크맨과 궁합이 잘 맞다고 소문이 난 소니 XBA-H3입니다. 제가 평가하는 이제 음질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음질을 테스트해 본 결과, 각각의 이제 악기 소리가 더 섬세하게 들리고 더 깔끔한 음질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공간감을 이제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이 제품만 들을 때는 이제 그 음질의 차이를 못 느낄 수가 있겠지만, 이 제품을 듣다가 다른 이제 플래그십 폰들의 이제 음향을 들어보면 그 차이를 명확히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NWZ, ZX1, 소니 워크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소 이제 낮은 사양의 낮은 안드로이드 버전, 좀 아쉬움은 있는 제품이지만, 원래 이 제품의 컨셉은 이제 고음질의 무손실 음원을 이제 즐길 수 있는 MP3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컨셉에 부합되는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품에 대해 더 상세한 리뷰는 저희 언더케이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 언더케이지 뷰, 언더케이지 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앞으로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언더케이지 맥스클리어였습니다.